아, 친구 쪽에는 없는 것 같고, 약간 동생, 진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동생이 리더십 제시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이제, 솔직히 저희 나이대에서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결정 잘 못하고, 결정적인데 잘 해결해주지 않나. 그냥 딱 나서가지고, 뭐 하자 한다. 답답하게 안 하고, 약간 그런 쪽에서 느끼는 거예요. 팀원의 리더라고 하면 저희 뭐 팀장님? 팀장님?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능력도 되게 좋으시고 그 아랫사람한테 되게 젠틀? 뭔가 되게 부드럽게 다가가시고 그 약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능력자죠. 미현이는 중재자. 미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에서 애들이 싸웠을 무리에 있는 애들이 싸웠을 때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줬던 친구였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다른들하고는 다르게 그 실수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고 처음부터 화내지 않고 접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을 때 불편함보다는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VCR도 봤지만 거기서 한 학생이 그러잖아요. 메뉴를 선택할 때 딱 골라주는 사람이 리더이기도 하고 또 싸움을 했을 때 중재를 해주는 친구가 또 리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뭐 각자 위치나 자리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역시 좀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좋은 리더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이시기도 하고 또 현직 국장으로서 기자들을 이끄는 리더이시면서 리더가 꼭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고 바로 옆 사람이 리더일 수가 있는 건데 대학에 보면은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8조목이라는 얘기를 8가지 조목으로 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은 경물, 치지, 정심성이, 그 다음에 아실 거예요. 수신, 제가, 비치구, 평천성인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답하는 게 뭘까요? 8가지 중에 수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리더를 하면은 집안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만날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죠? 싸우다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 기저귀 갈아줬어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처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면 가족 간에 리더했을 때 정말 이기는 게 리더가 아니고 지면서 이제 통합해라고 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러면 리모컨을 일부러 저신을 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권위하고 권위적은 다르다 권위는 누가 곁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권위적은 자기가 행동하는 겁니다 권위라는 자기 각각의 사람들마다 리더마다 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획득하려고 하는 그 순간은 권위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줄 때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가 또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존경을 얻는 예, 그러려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맞죠?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밑에 기자들 네. 그냥 아. 알아서 그래 자유방임으로 놔두긴 하는데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결국은 다 해내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근데 그거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죠.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웃, 우리 가족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로서 본인들의 역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임형 리더를 추구를 해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방임형 리더인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낄 때 구성원의 행복을 느낄 때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동시에 리더이든 간에 팔로워이든 간에 다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조직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족
간에 정말 하기 힘들잖아요. 가족 간에도 약간의 무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오늘 북카페에 와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리더가 좋은 리더다. 네, 그래서 좋은 독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꼭 뭐 대통령 누가 휴가지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죠. 뭐 기업 총수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진정한 리더네요. 어떤 상황인지도 또 넓게 또 깊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정한 리더로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그 리더한테 물어보죠. 끝내도 될까요?